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 성쾌 통쾌한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초보 탈출 운전 매뉴얼 19번째 시간 안전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안전거리는요, 앞차가 갑자기 급정지했을 때 내 차가 앞차와 추돌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뜻합니다. 이때 정지할 수 있는 정지거리는요,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공주거리는 내가 전방을 보고 위험한 순간에 위험해 브레이크로 가야 돼, 엑셀에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로 갈 때까지 주행한 거리고요. 제동거리는 실제로 내가 브레이크를 탁 터치해서 누르면서 차가 멈출 때까지 간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이 정지거리는요, 운전자의 운동신경이나 위험을 인지하는 인지 능력에 따라서 약간의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자 운전자 그리고 또는 초보 운전자분들은 이 공주거리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인지하는 이 인지 타이밍이 늦고 또 실제로 발이 브레이크로 가는 시간이 약간 깁니다. 그래서 공주거리가 길고요. 그다음 제동거리는 가끔 초보분들은 짧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워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서 끼익 하면서 미끌려가지고 제동거리가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덜컹 하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쓰게 되죠. 그래서 초보 운전자나 고령자 운전자분들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해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율이 전체 사고의 한 10%를 차지하니까 안전거리를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거리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기준으로 안전거리를 잡으면 좋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정면을 보겠습니다. 정면을 보면 앞에 트럭이 한 대 서 있죠. 그리고 왼쪽 차선이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기준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왼쪽에 보이시는 차선의 길이는 일반 국도는 5m, 그리고 차선과 차선의 길이는 8m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선과 저 차선까지의 거리가 13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는 또 틀립니다. 고속도로는 차선의 길이 하나가 8m, 그리고 차선과 차선의 길이가 12m, 그래서 20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 트럭, 앞에 정면에 서 있는 트럭 보이죠? 트럭을 잘 보시면 바퀴 지면이 보이죠? 지면까지의 차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러면 13m 곱하기 5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50m, 60m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안전거리를 얼만큼 띄우냐는 이제 기준이 약간씩 틀린데, 고속도로는요, 자기가 달리는 속도 만큼 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km로 달리면 100m, 200km로 달리면 200m를 띄웁니다. 근데 일반 국도는요, 자기 속도의 15 정도를 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60km로 달리고 있으면 15를 빼시면 45m, 그럼 이 정도 띄우면 되겠죠. 그럼 이거 기준을, 자, 차선을 보면서 맞추려면 위험합니다. 내가 왼쪽을 이렇게 보면서 거리를 맞추면 시선이 뺏기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 앞차 트럭의 지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 멀리 신호등까지 보시면 거기가 지평선입니다. 지평선보다 트럭이 약간 내려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앞 트럭의 지면이, 제가 앞으로 갈수록 이 지면의 뒷바퀴가 점점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럼 차가 가까워지는 거죠. 내가 속도를 줄이면 저 바퀴, 뒷바퀴가 점점 나랑 멀어질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평선을 잘라서 조금씩 절반을, 프론트 윈드를 절반을 자릅니다. 자처럼. 자, 그러면 바퀴가 점점 내 밑으로 내려오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평선은 오히려 올라갔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바퀴가 점점 내 밑으로, 내 대시보드 쪽으로 내려오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이거는 뭐 차가 커지니까 그러면 원리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아, 내가 절반을, 프론트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자, 나름대로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나름 기준을 정합니다. 자, 보시면, 자, 프론트의 절반에서, 자, 5분의 1에 있는 트럭의 뒷바퀴, 그 다음에 버스, 이렇게 기준이 다 틀리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다 틀립니다. 여기가 5분의 4겠죠.
그러니까 거리 가깝죠. 예. 그 다음 앞에 버스를 보십시오. 프로트 기준으로 예. 5분의 예. 3 정도. 그 다음에 버스 5분의 2 정도. 그 다음에 앞에 트럭 5분의 1 정도. 이렇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절반을 자르라 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거리감을 좀 느끼시면 예, 충분히 예, 우리가 안전거리 확보할 때 굳이 차선을 보지 않고 앞에 전방만 집중해서 보시고 충분히 안전거리를 예,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차는 안전거리 너무 없죠. 아, 저거는 거의 아, 10m 밖에 안 뛰고 가는 겁니다. 예. 더 앞차가 급정지하면 당연히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뛰었네요. 그죠? 예. 이렇게 충분히 뛰고 가시는 게 항상 안전합니다. 예. 뭐 조급할 거 없으니까요. 자, 앞에 한번 저 멀리 한번 흰 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흰 차가 대충 제가 봤을 때는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앞 흰 차는 저 멀리 흰 차는 예, 뒷바퀴 지면이 거의 지평선이랑 일치하죠. 그죠? 예, 프론트 윈드 절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평선이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m 이상이라는 거죠. 자, 저기 앞에 멈춰있는 차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절반 잘랐습니다. 0. 자, 점점 다가갑니다. 자, 그러면 절반에서 약간 내려와 있죠? 5분의 1. 그죠? 이 정도 거리. 그 다음에 5분의 2. 그죠? 자, 좀 더 갑니다. 5분의 3. 자, 좀 더 갑니다. 5분의 4. 그 다음에 5분의 5. 이해되셨나요? 자, 어린이 보호 이쪽을 절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퀴가 여기 있다가 점점 내려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리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뭐, 왼쪽 차선, 오른쪽 차선을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차선을 보면 내가 시야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의 구조는요, 모든 게 수직이고, 사선이고,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평, 사선, 직선. 뭐, 운전이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걸 공식처럼, 하나의 자차처럼 이용하신다라면, 주차도 쉽고요. 차폭감을 잡는 것도 쉬워지니까, 지형지물을, 내 차 안에 있는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안전거리는 두 배를 확보하십시오. 초보분들은. 안전거리 두 배를 확보해야 되니까, 속도가 올라갈수록, 최대한 프론트 윈도의 절반의 앞차의 뒷바퀴가 지면이 놓일 수 있게끔, 충분히 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차 한번 보세요. 바퀴 지면이 점점 멀어지죠? 자, 프론트 여기 절반입니다. 절반까지 가면, 자, 엄청 멀죠? 예, 멉니다. 이 정도 벌려주면 내가 위험할 일이 없습니다. 자, 안전거리 뺏기면 엑셀에 힘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브레이크 등 들어왔죠? 그럼 나도 브레이크에 살짝 갑니다. 그러면서 안전거리를 다시 확보시켜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안전거리를 확보시켜줍니다. 자, 이상으로 안전거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늘 안전거리 예, 확보하셔가지고 방어운전 하셔서 사고 안 나는 예,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육회 상쾌통쾌한 운전강사 슈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